다음 소식입니다. 미세먼지 최악 등급까지 내려간 현재 개인 산소 없이 호흡한 경우 6시간 만에 폐에 치명상이 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깐은 괜찮겠지 하고 개인 산소 없이 호흡하신 분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산소 보러 오셨어요? 평소에 쓰시던 산소 있으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산소 찾으시나요? 이번에 새로운 산소로 한번 바꿔보려고 하시는구나. 그럼 혹시 기존에 쓰시던 산소 어떤 제품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네. 이 제품 일반 등급 1996년도산 산소네요. 중저가 제품. 이거 쓰시는구나. 이것도 물론 많이 쓰시지만 요즘에는 힐링 등급 1800년도산 많이 쓰시는 편이에요. 네. 아무래도 요즘 미세먼지가 최악 단계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개인 산소 없이 그냥 호흡했을 경우 단 6시간 만에 폐에 치명상이 올 수 있다는 뉴스까지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외출 시에 5분, 10분 짧은 외출 시에 개인 산소 없이 나갔을 때 나쁜 공기 마시는 걸 대비해서 요 1800년도산 힐링 등급 이걸로 많이 갈아타시는 추세예요. 네. 실제로 개인 산소 없이 3시간 이상 호흡하신 분이 이 힐링 등급 1800년도산으로 10시간 호흡하시고 폐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신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 힐링 등급 판정까지 받은 거고요. 네, 정말 효과는 뛰어나요. 사실 우리 서민들이 알프스 등급 산소 쓰기에는 정말 엄청난 무리잖아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부자들이나 쓰는 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제품의 가성비 정말 좋아요. 물론 알프스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쓰시는 그 일반 등급 96년도산보다는 훨씬 좋으실 거예요. 네. 그럼 한번 테스트를 좀 해드려 볼까요? 네. 그러면 이 힐링 등급 라인으로 제가 여러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이게 이 제품이 가장 많이 선호하시고 가장 많이 구매하시기도 하는 1800년도산 힐링 등급 라인에선 가장 고가죠. 이게 1800년도산 산소고요. 그리고 이게 1900년도산 힐링 등급 라인에서는 가운데 단계, 중간 단계 1900년도산이고 그리고 이게 2000년도산 가장 낮은 단계긴 한데 사실 힐링 등급 라인 자체가 워낙에 되게 격차가 없이 나왔어요. 네, 1800년도산이나 뭐 2000년도산이나 크게 격차가 없이 나온 되게 좋은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셋 다 큰 차이는 없으실 거예요. 네. 물론 1800년도산이랑 2000년도산이 가장 많이 팔리기는 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그 라인에서는 가장 고가고 가장 저가다 보니까. 예. 900년도산은 비교적 잘, 제일 그 셋 중에서는 안 나가는 편이긴 하죠. 원래 가운데 단계들이 좀 그런 편이잖아요. 그러면은
1800년도 산부터 힐링 등급 라인 테스트를 바로 해드릴게요. 아까 그 개인 산소통 가져오신 거 그거 좀 다시 주시겠어요? 이거 통도 굉장히 낡았네요. 조만간 이 통도 바꾸셔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개인 산소값 떼서 위생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알코올섬으로 소독 한번 하고 바로 해드릴게요. 되셨고, 그러면 힐링 등급 1800년도산 테스트 들어갑니다. 호흡 한번 크게 해주시겠어요? 어떠세요? 확실히 다르죠? 그러면 900년도 산으로, 1900년도 산으로 우리 테스트를 한번 했기 때문에 호흡을 조금 바꿔보고 많이 들이쉬고 내쉬었다를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예, 그게 좋겠죠. 자, 저처럼 숨을 크게 들여 마셔주시고요. 네. 내쉬시고. 다시 한번 숨 깊게. 한번더숨 깊게 한번더 지금 호흡 상태 편안하시죠? 그러면 900년도산 테스트 해드릴게요.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어떠세요? 그죠. 800년도산이랑 크게 다른 거못 느끼시겠죠? 힐링 등급 라인이 좀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2000년도산 테스트 2000년도산입니다. 아까처럼 다시 한번 호흡 바꿔볼게요. 마셔주시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해볼게요. 깊게 마셔주세요. 잘하셨어요. 2000년도산입니다. 편안하게 호흡해주세요. 2000년도산은 800년도산보다는 조금 차이가 느껴지세요? 그러시구나. 네, 여기까지가 이제 힐링 등급 라인이었어요. 힐링 등급 라인 세 가지 다 보여드렸고, 지금 저희 가게 이벤트 중이라서, 구매하시면 서비스로 향도 같이 넣어드리거든요. 가장 인기 있는 향은 소나무 향이랑 깊은 산속 풀립 향. 물론 자연 추출 향이고요. 네. 알프스 등급도 테스트해보고 싶으세요? 알프스 등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선물용으로 많이들 구매하세요. 네. 아무래도 너무 고가다 보니까 데일리로 쓰기에는 부담스럽죠. 한번 테스트 해보시겠어요? 알프스 등급도 세 단계로 나뉘어요. 먼저 알프스 등급도 1800년도 산이 있고 1900년도 산이 있고 2000년도 산이 네, 뭐 알프스 등급은 2000년도 산이라고 해도 너무 워낙에 너무 고가라서 그래요? 그러면 1900년도 산 아니 1800년도 산부터 테스트를 등급 호흡
호흡 한번 정리하고 테스트 할까요? 네. 자, 아까처럼 깊게 들이마셔주시고 한 번 더 좋아요. 알프스 등급 1800년도산입니다. 오, 편안하게 해주세요. 좋기는 엄청 좋아요. 확 다른 게 느껴지시죠? 네. 그러면 1900년도 산도? 알겠습니다. 자, 1900년도 산. 자, 알프스 등급이. 1900년도산 테스트하기 전에 호흡 가다듬을게요. 더 해볼까요? 숨을 깊게 들이마셔주세요. 네, 뱉으시고. 네, 1900년도 산입니다. 알프스 등급. 편안하게 호흡해주세요. 생각은 딱히 뭐 몇 년도 산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네. 2000년도 산 테스트 해드릴게요. 네. 자, 호흡 한번 다시 정리해볼게요. 숨을 깊게 들이마셔주세요.
2000년도 4FC 급 편안하게 호흡해주세요. 좋으세요? 그쵸? 이런 거 계속 쓸 수 있으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러고 보면은 옛날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신선하고 좋은 공기를 돈도 안 내고 쉴 수 있었다니 진짜 너무 부러워요. 그쵸? 알프스급 산소들은 진짜 개인 산소 없이 밖에 생 공기로 5시간 이상 호흡해도 이 산소 이용해서 3시간만 호흡해주면 폐가 완전히 정화가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좋기는 엄청나게 좋은 제품이죠. 가격 때문에 그렇지. 아, 저렴한 제품이요? 더 저렴한 제품? 아, 기존에 지금 사용하시는 96년도산보다 더 저렴한 버전이요? 96년도산보다 가장 저렴한 버전이 있긴 있어요. 네. 이 제품이거든요. 이건데 마지노선 등급 2018년도산이에요. 네. 사실 그닥 추천은 안 해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 워낙에 2018년도에도 미세먼지가 아주 심했던 연도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굳이 쓰기에는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별로 추천은 안 드리긴 하는데 가격은 뭐 엄청 싸긴 하죠. 진짜 딱 마지노선 등급이에요. 지금 밖에 공기보다 조금 나은 정도. 네. 2018년도에 미세먼지 되게 심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과거에 2018년도 산이니까 지금 공기보다 조금 괜찮은 정도죠. 한번 그래도 테스트를 해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테스트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자, 호흡 한번 해볼게요. 자, 숨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어주시고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마지노선 등급의 2018년도산 호흡 편안하게 해주세요.
드세요. 못 쓰겠죠.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건강 생각하면은 좀 마지노선 등급은 정말로 마지노선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어떻게? 그럼 그냥 기존에 쓰시던 거 드릴까요? 일반 등급 96년도산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산으로 충전을 해드릴게요. 네. 충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 가게 이벤트 중이라서 지금 서비스 들어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향기 넣어드리는 거. 어떤 향기로 넣어드릴까요? 네. 은하수가 보이는 하늘향. 알겠습니다. 은하수가 보이는 하늘향으로. 충전하면서 향도 같이 섞어드릴게요. 충전은 몇 시간짜리로 해드릴까요? 24시간? 알겠습니다. 은하수가 보이는 하늘향 맞으시죠?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충전 다 되셨어요. 은하수가 보이는 하늘향도 예쁘게 향기 넣어드렸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편안한 호흡 되세요. 감사합니다.